안녕하십니까. 모고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르방이 소개할 것은 모고산장 잔디밭에 그 소인국이 이사를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소인국을 그 여러분한테 그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그 모고산장 그 잔디밭에 있는 그 아주 큰 암석 그 바위입니다. 여기에 그 소인국이 생겼습니다. 여기 소인국이 생겼는데, 신랑 신부가 결혼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저기 저쪽에 하인 세 명도 앉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. 그 개울인 것 같아요. 거기 이렇게 보면 맨 앞장선 게 임금님이고, 그 뒤에 왕비도 있고, 또 왕비, 적은 왕비도 있는데, 왕비가 두개 있어요. 그 쫓아가고 있고. 이런 풍경들이 있습니다. 저 멀리 궁궐도 보입니다. 이것은, 아이고, 이건 진짜 소인국이네. 우리 소인국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엄지손가락만 합니다. 그 소인국에.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엄지손가락만한 그 소인국에 여기 그 잔치가 한참 그 벌어지고 있는 그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. 이것은 모고산장의 잔디밭입니다. 예, 모고산장의 그 잔디밭 이렇게 그 이게 넓은 우리 그 평석 위에 그 이제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모고산장의 그 소인국의 그 세상입니다. 예, 멀리 이제 그 드넓은 그 잔디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 암석은 굉장히 평석으로서 좋습니다. 여기 그 암석 위에서 그 소인국 인구들이 찾아와서 여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. 그 모고산장에서 임대료는 안 받았는데 아마 이 소인국에서 그냥 불법 점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재미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그냥, 우리가 봐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. 좀 재미있습니다. 이제 오랜만에 우리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. 여기는 모고산장에 나오는 소인국입니다. 그래서 이제, 아이고, 참, 멋들어진 이 풍경이, 모고산장 잔디밭,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저 멀리 옆에는 아주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커피잔도 옆에 있습니다. 이 커피잔에 이제 소인국 사람들 커피잔의 100분의 1 정도 될것 같아요. 야, 그참그 이제 그 얼마나 적은 소인국인지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겠죠. 아주 그렇지만 소인국에도 이렇게 흥겨운 이런 풍경이 이 모고산장 잔디밭 위에 넓은 평석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. 아마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모고산장의 이 평석은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. 예, 그래서 모고산장 평화로운 모고산장의 평석 위에서 소인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연회를 즐기고 있습니다. 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. 다 표정이 밝습니다. 이렇게 오늘 모고산장 돌하르방은 이제 소인국 풍경을 소개했습니다. 저 멀리 큰 우리 커피잔보단 100분의 1 되는 작은 우리 소인들이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이제 소개했습니다. 오늘 돌하르방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